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박정희의 존재는 1961년 5.16 군사정변에서부터 1979년 12.6에 이르기까지 무려 18년 동안 이어졌던 통치기간을 비롯해 12.6 직후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등으로 본 모습을 드러냈던 전두환 노태우로 대표되는 신군부의 등장과 그의 정치적 라이벌로 각자 세력화하기 시작하여 끝끝내 대한민국 대통령에 선출되었던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그의 딸로서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아 대한민국 최초로 당선된 여성 대통령이자 탄핵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던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인물들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가 우리 현대사에 끼친 막대한 영향에 대해서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로 평가받는 만행들 뿐만 아니라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국부로 평가받는 공적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가 통치했던 18년 동안 분명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보릿고개로 상징되는 근원적인 빈곤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국가나 단체들로부터 원조를 받아야만 살 수 있었던 원조대상국에서 한 해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는 수출지향국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번 제4공화국 열전에서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 꼭 기억해야 할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으로 가는 길에 있어 박정희 대통령에게 두 번의 결정적인 선택이 있었으니 1965년에는 수출진흥을, 1973년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공식화하고 적극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평생 군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이토록 중대한 결정을 적기에 내리고 잘 추진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두 번의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선봉장 역할을 했던 두 인물 박충훈 오원철과 박정희 정권에서 최장기 재무장관, 최장기 경제기획원장 겸 부총리를 역임했던 남덕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군정은 정적 숙청만큼이나 경제 부흥에 힘썼고, 집권한 지 채 1년도 안 되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동시에 화폐개혁까지 단행했지만 박정희 본인 스스로도 시인할 정도로 박정희 군정 초반 추진했던 경제정책들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이은 정책 실패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 실상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취약했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미국마저 무상 원조에서 유상 차관으로 정책 기조를 변경하면서 1961년 2억 500만 불에 이르렀던 외환보유고도 1963년에는 1억 700만 불로 불과 2년도 안 되어서 절반이나 줄어버리는 등 제5대 대선과 제6대 총선을 통해 셀프 민정이양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은 점점 더 경제적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를 더 이상 점점 줄어들기만 하는 해외 원조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원조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몇몇 산업들을 집중 육성할 최소한의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서독 등에서 차관을 들여오기 위해 동분서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해외로부터 차관을 들여오는 데 있어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긍지, 우리 선대의 피와 땀을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5억 불을, 당시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을 담보삼아 미국과 서독 등으로부터 차관을 구했지만 이 중대한 결정에 있어 그 어떤 협의나 수계 하나 없이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당시 우리 젊은이들의 피와 땀을 팔아버린 일방적인 결정들에 대해 6.3항쟁, 베트남 전쟁 파병 반대 운동 등 우리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며 또 다시 군홧발로 국내에서 솟구치고 있던 반대 목소리는 틀어막았지만, 당시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방 자유민주 진영에서 저개발 국가들에게 가했던 농업, 축산업, 어업 등 1차 산업과 경공업 위주 개발 정책만을 추진하라는 노골적인 압력과, 당시 우리나라 전문가들마저도 당장 개발하기 용이한 몇몇 단순 산업들을 통해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수입 대체 산업화만 신봉하는 상황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경제 관료가 있었으니 일찍이 상공부에서 무역국장을 역임하는 등 수많은 대외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1차 산업을 넘어서 2차 산업의 기반이 되었던 울산의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제1정유공장을 건립하는 데에도 깊게 관여하면서 수출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수출 지상주의를 외치고 있던 인물, 바로 제19대 22대 상공장관 박충훈이었습니다. 수출 지상주의를 외치는 당시 장관 박충훈을 필두로 한 상공부 관료들의 주장에 대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박정희 대통령은 높은 관세 속에서 국내 몇몇 산업들을 선택하여 빠르게 성장시킨 후 경쟁력을 갖춘 품목들은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수출하면서 경제를 부흥시키는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장점만을 부각한 수출지향공업화 전략에 무릎을 탁 쳤고, 1964년 12월 당시 서독을 방문하여 라인강의 기적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느꼈던 확신을 더해 1965년 연초부터 국군을 걸고 수출진흥에 매진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부터 1979년까지 매달 열린 수출진흥학대회의 총 153회 중에서 147번을 직접 주재하면서
경제 관료들, 기업 대표들과 함께 당시 직면한 현안들의 문제점에서부터 해결책까지 한꺼번에 논의 후 즉각 시정 명령을 내렸고 각종 수출 목표들을 관련 부처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 기업들에게까지 할당하는 등 그야말로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며 진두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권의 경제 관련 정책들을 총괄하는 부서로는 엄연히 경제기획원이 존재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으며 힘을 얻은 상공장관 박충우는 서울대 정밀기계센터와 창원요업센터 등을 구축하고 전자공업과 석유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의 근간이 될 각종 산업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1966년 말부터는 석유화학공업단지의 시설 확충에 대한 입지 문제를 놓고 장기영의 경제기획원과 박충훈의 상공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는데 인천과 울산 등을 놓고 1년 가까이 팽팽하게 맞섰던 당시 사안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상공장관 박충훈의 손을 들어주면서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의 시설 확충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상공장관 박충훈을 제9대 경제기획원장 겸 부총리로 임명하고 훗날 최장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상공차관 김정념을 제23대 상공장관에 임명하는 등 상공부 출신 관료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며 수출 진흥을 위한 각종 산업 육성 정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기획원장 겸 부총리로 영전한 박충훈은 대한국제제철차관단 기사와 1972년 완공을 목표로 종합제철소 건설 계약을 맺고 종합제철 석유화학 건설 추진위를 설치하는 등 우리나라 2차 산업 개발에 더욱 열과 성을 다했으며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우리나라에 투자해 줄 것을 적극 호소하면서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지급보증을 서주는 등 수출 진흥을 위한 투자 유치와 자금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연일 대한민국 수출 진흥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던 박충훈에게도 갑작스런 건강 이상이 찾아왔고 이와 동시에 키사의 갑작스러운 변심으로 인해 종합제철소 건설마저 위태로워지면서 경제기획원장 겸 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박충훈이 경제기획원장 겸 부총리 자리에서 경질된 1969년에는 리처드 닉슨이 제37대 미국 대통령에 올라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베트남 전쟁 철수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까지 일방적으로 통보한 시기로 청와대 바로 코앞까지 침투해온 1.21 사태, 김신조 사건을 비롯해 각종 사건 사고로 국가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후 주한미군 제7사단 철수가 공식 발표되었고 경제기획원을 비롯해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방위산업 육성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근심을 말끔히 해결할 방법을 제시한 경제 관료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박충훈, 김정념 등을 보좌하며 상공부에서 공업 제1국장, 기획관리실장, 관공차관보 등을 역임한 오원철이었습니다. 당시 상공부 관공차관보 오원철은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예로 들면서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할 것을 적극 주장하며 방위산업도 중화학공업의 일환으로 각종 무기들을 부품별 파트별로 분담시켜 제작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고 한때 오원철의 상관이었던 대통령 비서실장 김정념을 통해 이 아이디어를 듣게 된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내에 없던 경제 제2수석비서관 자리를 새로 만들어 그 자리에 오원철을 임명하며 오원철에게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을 집중 육성할 구체적인 플랜을 짜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경제 제2수석 오원철은 수출 100억 불,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산업 기본 모델이 담긴 공업구조 개편론을 직접 작성하여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출했고 이에 대한 검토를 마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제2수석 오원철을 오국보라 칭하며 1973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중화학공업 육성을 천명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직후 경제 제2수석 오원철은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 설치와 중화학공업 육성계획 확정을 비롯해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육성에 관련된 모든 정책들을 총괄하면서 울산 창원 구미 대전 등 전국 각지에 산업단지 공업단지 연구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지방공대의 분야별 전문화와 전국 공업고등학교의 특성화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전문인력 전문기술 육성까지 그야말로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육성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당초 수입대체산업화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하여 1960년대 중반부터 수출지향 공업화로 방향을 틀게끔 결정적 역할을 했던 박충훈이 상공장관과 경제기획원장을 역임하며 수출진흥의 선봉장 역할을 할 당시에는 오원철은 상공부 관료로 박충훈을 보좌하는 역할을 상공부 관료를 거쳐 경제 제2수석으로 발탁된 오국보 오원철이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의 선봉장으로 맹활약할 당시에는 박충훈은 1973년부터 1980년까지 한국무역협회장을 연임하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역할을 하는 등 서로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투펀치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수출과 중화학공업 육성에 총력을 다할 때
1960년대 중반에는 교수로서 일명 서강학파를 이끌며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들을 검토 및 평가했고, 1969년부터는 입각하여 박정희 정권의 최장기 재무장관과 최장기 경제기획원장으로, 이들을 뒤에서 적극 독려하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던 이가 바로 남덕우였습니다. 남덕우는 1963년 국민대학교 교수 재직 당시에는 박정희 정권의 재정금융위원으로, 이후 서강대학교 교수 재직 당시에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분석단원과 평가위원 등을 역임하며 탄탄한 경제 이론을 기반으로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들에 대한 쓴소리를 멈추지 않았고, 이를 눈여겨본 박정희 대통령은 남덕우를 정권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재무장관으로 전격 발탁했습니다. 제25대 재무장관으로 입각한 남덕우는 1970년 관세청 개청을 비롯해 1972년 국책은행들의 대규모 개편에 이은 8.3.4채 동결 조치 등을 주도했고, 1973년 경제 제2수석 오원철이 선봉에서 주도했던 중화학공업 육성에는 국민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적극 독려했으며, 4년 11개월 장관 재임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박영복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정치적 위기에 놓였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무한 신뢰 속에 경질이 아닌 경제기획원장 겸 부총리로 영전하면서 1974년부터는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느덧 우리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필두로 대통령과 관료들 그리고 기업들의 가교 역할을 한 최장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정념과 발맞춰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한 최장기 경제기획원장 겸 부총리 남덕우, 중공업 육성의 선봉장 역할을 한 청와대 경제 제2수석 오원철, 그리고 제19대 22대 상공장관, 제9대 경제기획원장에 이어 1970년대 내내 한국무역협회장을 연임하며 수출 활로를 개척한 박충훈 등, 수출 진흥과 각종 산업기술 육성 그리고 재정관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역할 분배를 뛰어넘어 시너지 효과가 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국가가 주도한 각종 산업개발 정책들을 기반삼아 현대 정주영으로 대표되는 민간기업들까지 가세하여 맹활약했을 뿐만 아니라 파독광부 파독간호사, 월남전 참전용사,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 경부고속도로, 포항 제철소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곳에서 우리 국민들은 척박한 노동환경과 턱없이 낮은 근로수당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꿈을 위해 밤낮 없이 피와 땀을 흘렸으며, 1970년대 전 세계를 두 차례나 강타했던 오일쇼크 충격파 속에서도 중동 사막 한복판에 나가 또 다시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일궈낸 기적들이 하나하나 켜켜이 모여 도무지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보릿고개도 해소할 수 있었고, 1965년 수출진흥과 1973년 중공업 육성을 천명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나 멀고 너무나 크게만 보였던 수출 100억 불, 1인당 국민 소득 1000불 달성도 당초 계획한 1981년보다 몇 년이나 빠르게 달성하는 등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일궈낸 한강의 기적 속에서도 마냥 웃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은 이 기적의 역사 속에서 누군가는 너무나 가혹했던 노동 환경에 몸부림치다 온몸에 불을 질러가며 최소한의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했던 냉혹한 현실을 세상에 알렸고, 누군가는 법에서 허용한 노동조합을 만들고 최소한의 권리를 찾으려다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수차례 훈장을 받은 기업가의 하수인들에 의해 똥물까지 뒤집어 써야 했으며, 또 누군가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내앉을 위기 속에서 공권력의 공포에 짓눌려 몸을 내던져 써야 하는 아픈 역사들도 분명 공존했을 뿐더러, 박정희 군정의 셀프 민정이양 과정에서 드러난 4대 의혹 사건과 3분 폭리 사건, 한일협정 직후 적발된 사카린 밀수 사건, 1970년대 초반 정권의 민낯을 보여줬던 정인숙 피살 사건과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에 이은 성남민권운동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광주대단지 사건, 1970년대 중후반 박정희 정권의 부정부패 정경유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코리아게이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 등 활짝 웃으며 서로 축하해줘야 할 기적의 순간들 못지않게 많은 노동착취 인권유린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흑역사들도 엄연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11.6 이후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으로 본색을 드러냈던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신군부가 점차 정권을 장악할 무렵, 박정희 정권에서 상공장관, 경제기획원장, 한국무역협회장 등 각종 요직을 두루 거치며 수출진흥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박충훈은 광주가 한창 피바다가 되고 있는 비극의 순간에 국무총리 서리에 올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우는 데 일조하고, 제10대 대한민국 대통령 최규하의 하야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역임하면서 전두환 신군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자처했으며, 박정희 정권에서 경제 대통령으로 불렸던 최장기 재무장관, 최장기 경제기획원장 겸 부총리 남덕우도 박충훈으로부터 바턴을 바로 이어받아 전 씨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던 역사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들에 대한 평가도, 더 나아가서 박정희 정권, 박정희 대통령의 평가도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